저희가 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대회요? 네. 저희가 이제 농업용 드론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장애물 때문에 그, 네. 추락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피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했던 이제 드론, 이제 비전 회피. 네네. 지금은 이제 레이더랑 뭐 라이더 막 탁 섞어갖고 이제 센서 퓨전을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아, 이거를 농업용에도 쓸 수 있지만 어디다 쓸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교육용 드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용 드론이 이제 장애물 보고, 이 드론 같은 경우에 전방에 이제 비전 센서 있고, 아래에 옵스티클 플로우랑 그 레인지 파인더가 있는데 밑에 QR 코드 보고 예, 장애물 피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가지고 네. 가르쳐가지고 대회를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백스코 3월 6일에서 8일에 백스코에서 이제 할 때 저희가 백스코에서 협찬을 받아갖고 장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대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팀을 모집을 하고 있고, 네네. 대학교 드론과, 뭐, 그리고 이제 파이썬 가능하신 분들, 지금 제안을, 아예 그, 이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 중순경에 한 4회 정도 요 사용법에 대해서는 교육할 예정이고요. 그거 하고, 기체를, 임대를 받으셔가지고, 대회 나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물류창고 미션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미션들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이번 대회에서는 아마 3개 정도 할 것 같거든요. 이 물류창고 미션은 마찬가지로 바닥에 QR을 읽어갖고 길을 찾아서 가고요. 네네. 지금 저쪽 상자가 이제 물류창고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저 상자에 바코드하고 QR이 이제 붙어 있는데, 드론이 비행을 해서 가서, 카메라로 인식을 한 다음에, 오른쪽 카메라 보시면 네모 박스 쳐지면 저게 인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전송하게 돼 있습니다. 뭐 사진을 전송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재고를 파악한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뭐 미션을 변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목표는 이제 그 전국 단위에 네. 큰 권위 있는 대회를 좀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대회를 위해서 이제 사실 회사에서는 대회를 운영하기 좀 힘들고 관 쪽 하기 힘드니까 지금 사단 범위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미션을 만들고 대회 때마다 참가자들의 소스 코드 받아갖고 공개를 할 거예요. 왜냐면 다음번에 나올 때 다른 팀들 참고를 해갖고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코드들도 지금 다 공개를 할 예정이거든요.